I'll be on my way anytime that you want. I give you my number, so call it. And she commit a crime, put a knife to your heart. Nothing like the pain that you causing.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판도라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올라와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전하는 거랑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판도라 전문가를 모시고 판도라 특집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 판도라 마케터 판도라 언니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 채널을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마련해주셨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럭셔리한 선물을 준비해주셨거든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신상품도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여기 신상들이 보셨을 수 있는 신상이에요. 작년에 데이지 라인이 한번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제품에다가 플러스 더 돋보일 만한 새로운 신제품이 또 데이지로 출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데이지가 엄청 풍성해졌어가지고 이 컬렉션을 저희 판도라 가든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저희 판도라 하면은 반지이기 때문에 반지의 베스트 요 신제품 반지랑 작년부터 난리가 났었죠. 탄생석. 확실히 탄생석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탄생석은 사실 사람들이 탄생한 달에 맞춰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맞아. 예, 사시거든요. 저도 이거 탄생석 반지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제 생활과 관계없이 저는 8월생이거든요. 네. 근데 6월달 거랑 1월달 걸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몇 월 달이에요? 요 연두연두한 싱그러운 게 8월 달이고 8월? 네. 노랑이 이게 진짜 되게 예쁜데 생물이 더 예뻐요. 얘는 생각보다 이 초록색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요거, 제일 예쁜 것 같아요. 5월 달. 근데 판도라는 반지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드 하면 훨씬 네. 예쁜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동글동글한 모티브 가지고 요거에도 사람들이 많이 매칭을 해서 하고 요렇게 나눠서 하는 게 다른 손가락으로 이게 굵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런 하트링 하트 모양이 되게 예뻐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신신탄생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탄생석이 제일 처음 났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탄생석이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요 아이가 다시 한 번 나오면서 신신탄생석으로 그렇구나. 예. 신신탄생석 반지는 자기네들끼리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가 전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요런 컬러가 조금 비슷한 조합으로 하는 게 이것도 되게 컬러감이 예뻐서 하나는 약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핑크 계열이에요. 보면은 제일 인기 많은 애가 사실 이거 1월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토파즈예요. 저 지금 갖고 온 애들은 다 토파즈 버전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리뉴얼이 되면서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크리스탈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몰에서만 토파즈를 사실 수가 있어요. 원래 베스트인 반지들이랑 베스트로 떠오르는 애들 좀 가지고 온 건데 판도라 반지하면 떠오르는 애들이 맞아,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아이템들일 거예요. 꿀 조합이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요 조합이거든요. 요렇게로 우정님도 진짜 많이 하시고 이것도 예쁘다. 네, 이게 되게 앤틱하면서도 컬러가 자연스럽게 산화된 모습이 예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쁘네요. 네. 근데 판도라 그 사이즈 고르는 팁이 좀 궁금한데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사실 이제 한국 사이즈는 7호, 8호, 9호, 10호 이렇게 나가는데 맞아, 맞아. 저희 브랜드의 통 제일 작은 사이즈는 48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48호가 앞에 40을 뺀 8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반 자기 사이즈에 40을 더하면 네, 판도라 되는 거죠. 사이즈가 네, 되는 거네요. 생각보다 사이즈. 쉽네요. 네. 나는 뭔가 48호, 50호 이러니까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어, 처음에 어려웠는데 맞아, 맞아. 판도라가 샘플이 만들어질 때 54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54호가 제일 이 디자인에 최적화된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동그란 이 디테일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48호가 되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감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뭐 54호를 샀었을 때는 이게 동그라미가 뭐 8개였는데 어. 이번에 새로 샀는데 얘는 왜 동그라미가 6개인가요? 하시는 분들 막 이런 계세요. 54호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이 개수에는 연애는 하시지 마시고서 그냥 본인에 맞는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반지가 저희의 가장 핫한 베스트 반지였는데 이제 단종이 되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가 됐어요. 예, 원래 있던 스톤이랑 컬러는 같게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인기가 더 많은 건 이 클리어 컬러가 얘네는 이렇게 서로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아 이게 딱 아기가 맞네요. 예, 잘 맞아요. 딱 맞네, 딱 맞아. 그리고 이게 이제 확 이제 또 터진 이거 너무 반지예요. 많이 봤어요. 네.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는 노티드 하트거든요. 그래서 마더스데이 컬렉션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반지인데 이게 하트가 계속 매듭으로 연결돼가지고 쭉쭉쭉쭉 가는 모티브인데 하나만 껴도 딱 포인트가 되고 예뻐서 사이즈가 조금 크게 선택하셔가지고 엄지 반지로 끼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같이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정말 예쁜 반지. 이건 저도 하나 샀었어요. 궁금한데 판도라 담당이면 판도라 할인 많이 됐나요? 되는 편이죠. 삐. 저도 판도라 일하고 나서 판도라가 많이 생겼죠. 네,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이달의 판도라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이달의 판도라를 혼자서 정해서? 이달의 판도라 하는 거죠. 이것도 발렌타인 컬렉션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 자물쇠 모티브가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사랑의 자물쇠. 내 마음을 잠가달라며 오글거려. 잘 잠가주세요 여러분. 네, 잘 잠가주라며. 이게 하나 꼈을 때 이것도 존재감이 빡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아요. 얘가 잘 됐더니 또 이 판도라 글로벌에서 이런 반지들이 먹히는구나 싶어서 나왔던 게 크리스마스 컬렉션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베스트로 아마 등극하게 될 건데 어? 이거 조개예요? 네 조개 모티브거든요. 딱 여름에 맞춰가지고 조개 예쁘다. 모티브로 그리고 작년 여름에 딱 한 달 동안만 무려 판매했었어가지고 나중에 온라인 판매 끝나고 나니까 문의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 반지 더 못 사냐고 끝나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올해는 매장에서 썸머 컬렉션으로 다시 런칭을 해요. 아. 이게 저는 올해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판도라 같은 경우는 보통 면세에서 많이 사잖아요. 할인도 많이 되고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니까 어디서 구매하면 제일 쌀까요? 프로모션을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온라인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kr.pandora.net 거기 가입하면은 네. 가입 쿠폰도 드리고 여기 주소 쫙 띄워드릴게요. 네. 적립금도 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쓰고서 구매하시면은 되게 많죠. 아예 구매를 할 건 백화점을 한 매장을 뚫던지 아니면 온라인몰을 계속 이용하던지 한 군데를 좀 공략하는 게 맞아요, 제일 혜택을 맞아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도 꽤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구매를 했을 때 매장에서도 포인트가 쌓이고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꿀팁이었습니다. 오 얘네는 팔찌죠? 봄 신상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원래 체인이 한 줄짜리인데 스네이크 체인을 세 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 이거 체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참 넣어서 해도 괜찮은데 단품으로 참 없이 해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쁩니다. 되게 추천드려요. 근데 확실히 내가 보는 것보다 남이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휴게 시간에 서로 마주보고서 앉아있잖아요. 그럼 서로 뭘 했는지 그때가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한 거 보고서 아 나 저거 사야지. 사야겠다.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패션에서 다니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체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착용을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착용하기 더 간편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도 얘가 자체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뭔가 참을 하나를 한 듯한 효과가 되고 봄에 나온 참들 중에서가 저는 이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반딧불이에요. 그러네? 야광대요. 유리에다가 이건 진짜 너무 야광 귀엽다. 넣어가지고. 깨알 포인트였어요. 네. 판도라 같은 경우는 이거였나? 참들이 좀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세이프티 체인이 있고 클립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팩스를 하려고 했는데 참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참이 막 비싸면 10만원이 넘는데 우두두 쏟아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막아줄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실리콘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거든요. 참을 고정해주는 건데 이 안에서만 얘가 움직이는 거죠. 아 이렇게? 예전 판도라 하면은 여기 시작부터 여기 목끝까지 풀참을 했었잖아요. 참을 요즘은 사실 권하지 않아요. 약간 왜요? 그게 그냥 제 기준에 봤을 때 너무 올드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숨 막히고 이런 거 나가도 돼? 근데 요즘에 그래서 저희 브랜드 자체에서 권하는 게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해라. 그리고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만약에 참을 넣으실 거면은 최대 5개 정도 넣는 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차라리 체인을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예쁘겠다. 그러니까 한 팔에다가 요거에다가 그냥 이거를 해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전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세련됐네요. 화보 촬영할 때 되게 제품을 레이어드 하게끔 많이 갖고 맞아, 가거든요. 맞아. 그럼 착용을 하는 뭐 예전 모델이었던 유나 씨에도 그렇고 화보 촬영했던 연예인분들이 이번에 다 많이 착용하는 거 맞냐고 여쭤보세요. 어색하구나. 네, 어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가감을 하면서 넣고 빼고 하는데 어쨌든 판도라는 여러 개 했을 때가 훨씬 맞아. 빛을 발해요. 예뻐요. 이거 약간 신박템. 아 이런 거 처음 봤어. 그죠? 목걸이죠? 네, 목걸인데 이것도 참을 넣을 수 있게끔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와 신기하다. 네. 아 그러면은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네. 거네요?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에다가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추가하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뭐지 싶었어요. 저희도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덴마크 브랜드라서 덴마크 브랜드니까 되게 과감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편이니까 이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정서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저는 요거 작은 사이즈 오펜던트라고 부르거든요. 오펜던트 안에다가 요런 거 그냥 참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 정도 넣고 하는 거는 되게 눈에 띄고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제니 씨도 있어요. 그 반지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니 제니 씨도 예쁘네. 그거 되게 예뻐요. 요거는 같은 블랙핑크의 지수? 로제? 리사? 리사. 요거는 이건 리사 씨가 있어요. 얼마 전에 리사 씨가 하고 나왔고 케이팝 아이돌이 하는 게 확실히 예쁘네요. 이 꽃기 거리는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만 해도 존재감이 빡 있어가지고 이건 저희 여자 직원들 거의 다 구매했어요. 이건 얼마 정도 하죠? 11만 8천원입니다. 올 봄에 주얼리 하나만 사셔야 된다 하시면은 요 귀걸이 되게 추천드려요. 제가 판도라 사용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판도라 반지랑 팔찌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실버 제품들은 오히려 매일 착용하면은 변색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내가 가끔 착용해서 그렇구나. 네. 사실 주얼리를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보관을 할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맞아.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 판도라에서 구매를 하면은 상자가 맞아. 나오죠. 이 상자 예쁜 상자가 나오죠. 네, 케이스가 나오죠. 이 케이스 받으면은 보통 제품을 넣고선 이 실리카 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변색되는 게 수분의 문제예요. 은이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 산화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리카 겔을 버리지 않고 모아놔요. 요거를 모아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 사면은 이렇게 폴리백을 같이 넣어주거든요. 백 안에 넣으실 때 또 특히 로즈 제품은 이 검정색 필름도 같이 나오거든요. 검정색 필름이 이거 뭐야 쓰레기 왜 넣어줘요? 그 처음에 모를 때는 그러고서 그냥 버렸는데 이게 특히 도금이 된 제품에 변색을 막아주는 필름이래요. 아 그러면 하나 버릴 게 없네. 네. 그래가지고 제품을 사실 보관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매일매일 그냥 쓰시는 거다 싶으면은 여기다 뭐 반지 같은 거 꽂아놓으실 때 실리카겔 같이 넣어가지고 변색되는 거를 막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베스트는 이렇게 맨날 끼는 게 아니고 가끔 끼는 거다 하시면은 폴리백에 넣고 여기에 같이 저는 실리카겔도 같이 넣어놔요. 이중으로? 절대 변색되지 말거라 하면서 이렇게 넣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만약에 변색이 됐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보통은 은세척제 이런 거 쓰던데 은세척제를 하면은 당장은 눈에 바로 띄게 깨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일부 세척제를 잘못 사용을 하면은 제품이 오히려 노랗게 되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도라 매장에 맡겼나? 네, 매장에 맡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매장에서는 이제 저희 판도라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신 것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긴 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 매장에서 사셔가지고 매장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사실 제품을 새 것처럼 되돌리는 게 가장 좋은 오래 방법이고 오래 사용하려면 공식 채널을 활용해서 구매하셔라. 아니면은 집에 이런 안경 닦는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착용 다 하시고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유분기랑 로션 같은 거 걔네를 닦아주는 거죠. 부드럽게 천으로 닦아준 다음에 볼리백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진짜 더 오래 가실 수. 저도 뽀얀 느낌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 닦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꿀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진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눈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솔이 있으니까 저희께 제품이 진짜 디테일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곳에 약 먼지들이 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줘요, 저는. 눈썹만 빚지 말고 나의 판도라를 빚으세요. 소중한 주얼리를 빚어달라면 이렇게 저는 써요. 꿀팁이네요.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담당자분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 반지 요거를 저희 차이TV 구독자분들한테 3명 선정해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세 분께 요 따끈따끈한 핫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하단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